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 그죠. 이제 선배로서 겪었던 그런 일들인데 도움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물방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일단은 굉장히 잘해야 돼요. 물생을 하는 사람들이면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는 언젠가는 이제 물방이나 수족관 생각하시는 분명히 해보신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막 물방들 많이 생겨나고 있고 막 없어지고 있고 이런데 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선배로서 그래도 힘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해봐라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어요? 수익 창출을 요구하는 물방이라면 크게 개인 분양이나 아니면 수족관에 납품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족관들도 보면은 인기 어종들이 있어요. 뭐 고가라고 해서 무조건 수족관에도 막 없어서 못 구하는 고기라고 다 받아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는 그런 물고기들은 일단은 고가니까 수족관에도 팔기가 힘들어요. 쉽게 일단 기본 수익을 창출하려면 수족관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좀 인기 있고 저렴한 고기.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안시하고 화이트 텐더풀이. 뭐, 요 정도가 아마 가장 인기가 있어서 요런 위주로 번식을 많이 하시면 아마 수족관에서 많이 연락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물고기들로 일단 기본 번식을 해서 수익을 조금씩 내면서 레어템이라던가 아니면 꾸준한 인기인 알풀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고 레어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분양을 통해서 저렴하든 뭐 적당한 가격에 분양을 하면서 수익을 좀 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처음부터 뭐 특이한 걸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렇죠. 인기 많은 대중적인 네, 대중적인 그런 위주로 번식을 하면서 물방 운영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난 비싼 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개인 분양관에서도 똑같은 고기를 팔더라도 인지도 차이가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은 물고기가 비싼 가격에도 잘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아주 좋은 개체를 갖고 있어도 내가 인지도가 없다면 이 고기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인지도도 높여야 됩니다. 거래처는 누가 알려주거나 막 홍보해주고 하진 않아요.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검색해도 안 나오고. 네. 근데 일단 물고기가 많다는 거를 이제 대형 커뮤니티 같은데 이렇게 자주 노출을 시켜주면 업체에서 100% 연락이 갑니다. 아 진짜요? 가죠. 뭐라고 와요? 이제 어디 수족관인데 혹시 납품 가능하냐 아니면 대량 구매하면 할인이 좀 적용이 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그냥 뭐 공개. 수족관 다니면서 이렇게 막 영업할 수도 있나요? 아 그럴 수도 있어. 뭐 내가 물방을 하는데 무슨 뭐 이렇게 리스트죠? 판매 리스트를 수족관에 가져가서 내가 이런 어종을 취급하는데 거래가 가능하신지 여쭤보면 수족관 사장님들도 필요한 물고기가 있다면 아마 받아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옛날에 수족관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진 않았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냥 홍보 글보다는 많다는 거를 많이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는 그냥 제 생각에는 내가 이 물고기를 축양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먹이는 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 노출을 자주 노출을 시켜준다면 대부분 고객들은 아 이분이 이 물고기 키워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살겠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분양가를 올렸을 때 좀 더 구매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판매한던 했던 이력도 없는데 갑자기 뭘 분양한다 이렇게 하면은 물고님 같은 경우는 안 사잖아요. 물방을 처음부터 한다면은 저는 최소 30평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요? 일단은 잘 됐을 때는 어쨌든 이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너무 작은 공간을 얻으면 이전을 한다 잘 됐을 때 이전을 한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공간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서 수족관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확장을 해서 내가 브리딩을 공간을 더 넓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지하는 임대료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평수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20평과 25평과 30평은 갭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몇만 원 정도 만약에 또 투자하더라도 지하 임대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겠지만 누수가 없어야 돼요. 누수요? 네. 그렇다면 뭐 지하 때 비가 오면 벽을 타고 물이 침수되게 그러니까 침투된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하수구가 넘쳐가지고 물이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하에도 일단 그 자리가 있잖아요. 도로가에 있다던가 골목 안에 있는 그런 것도 임대료가 같다면 노출이 잘 되는 간판이라도 하나 달아놓으면 지나가는 차들이 보이죠. 지하는 이제 좀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공기순환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지하는 제습기하고 공기청정기도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환풍기는 기본이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파고 냄새 많이 나요. 네. 일단은 이제 물방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일단은 번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번식을 잘한다는 기준은 일단 종호가 많아요. 종호가 많아야지 치어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준비하는데 뭐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종호를 제가 뭐 100쌍, 200쌍을 사서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많이 나와 30쌍. 이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해야지 바로 수익이 3개월 후부터 나옵니다. 물방 준비 과정에는 종호 준비하는 과정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들어가 있죠. 만약에 내가 한 �쌍으로 시작할 거냐? 5쌍으로 할 거, 10쌍. 근데 많이 시작한 사람이 빨라요. 무조건 마리수만 가지고 시작하면 또 안 되는 게 이게 고정이 잘 돼 있는지 퀄리티는 좋은 라인인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인지도가 있거나 수입 업체에서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물건을 판다던가 그런 데에서 이제 믿고 이제 종호를 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번식을 해서 해봤는데 또 라인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매도 못하고 다 새로 시작해야 돼. 제대로 된 종호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확실한 라인인지 고정률은 좋은지 퀄리티는 기본 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와 그러면 물방 준비하려면 일단 건물 임대차 알아봐야 되지 뭐 네. 누수 알아봐야 되지 축양장 우왕 준비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 이제 종어 그 종어 확보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할 게 진짜 많네요. 많죠. 그리고 뭐 생각처럼 막 쉽게 막 번식이 많이 돼가지고 막 수익이 막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 6개월 정도만, 6개월 안에 나타나. 그 6개월 안에 굉장히 많은 마리수를 받지 않는 수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기 전에 생각했을 때는, 한 마리가 30마리 나오니까, 난 20마리니까 한 달에 600마리씩 해서 하나당 3천원 하면, 거기에 한 20, 30%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종어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치어들을 이제 내려야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 그러면 결국은 기본에 충실해서 또 환수 잘해야 되고 뭐 몸 잘 그렇죠. 그리고 질병도 케어도 할 줄 알죠. 물고기 아프면 바로 막 제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로 제거하시기보다는 이제 내가 이 질병을 케어할 수 있는 연습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물고기가 치료가 되잖아요.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리고 질병은 뭐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병에서 내가 이 약을 썼더니 이 질병이 좋아지더라. 그러면 다음에도 다른 물고기가 이 질병이 오면 그 약을 쓰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는 거죠. 물방으로 돈을 벌려면 일단은 이 임대 문제도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종어도 잘 확보해야 되는 건데 종어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잘 내려서 관리도 이제 하는 본인의 스킬이 있어야 그렇죠. 거래처, 제대로 된 거래처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기 있는 어종을 또 키워야 그것도 그나마 뭐 납품이나 소비자분들도 찾으시고. 중고어항을 많이 사봤어요. 사봤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시간 투자하고 또 직접 가서 들고 와서 세척까지 다 하고 소독까지 다 하면서 그 어항을 쓴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못되지 않아요. 차라리 새 어항을 사서 그냥 안에 세척만 한 다음에 바로 쓰시는 게 시간적인 낭비도 없고 그리고 물고기한테도 뭐 안 좋은 게 이제 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설프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어설픈 게 뭐죠? 그러니까 규모도 작고 애매하게 네. 뭐 어쨌든 투자비인데 투자를 많이 해서 크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 조그맣게 한다거나 아니면 물방도 휴경장 뭐 3동 4동 솔직히 그렇게 해서 수익은 절대 못 나옵니다. 왜냐면 치어도 계속 나오는데 추경해야 될 어항도 필요하고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워낙 그 단톡방이라던가 뭐 카페나 이런 데 공유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친절하게 하거나 안 좋은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공유를 다 합니다. 네. 어차피 알게 돼요. 그런 양심을 팔지 말고.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말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평판 그 다음에 이제 아픈 물고기다 이런 거를 눈속임으로 팔지 마라. 두 가지 정도. 네. 그리고 번식해서 판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시면 차라리 수족관 창업을 하시면 도매 업체를 활용을 해서 물고기를 좀 이렇게 받아와서 기본적인 검역을 하셔야죠. 검역하시고 건강한지 함께 물을 보고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번식해서 판다는 개념 자체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많은 마리수로 종자를 선별해가지고 치어를 봤는데 나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주기별로 이제 치어들을 좀 이렇게 모아요. 수조 사이즈마다 들어간 양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수가 되면 이제 그 수조에 다 채우고 나면 다음 수조에 이제 또 추경을 하고 그래요. 치어 때는 저희가 한 3개월 전까지는 브라인하고 사료. 3개월이 되면은 이제 보통 거기에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또 이제 뭐 판매원. 아, 그중에 선별을 또 해야겠네요. 3개월 정도? 선별은 보통 이제 두 달 정도 이렇게 이제 암수 구분이 될 때쯤 되면 이제 도태되는. 아, 각이 나오니까. 저희는 그럴 때는 이제 미리미리 조금 이제 탈락 어항이 있거든요. 탈락 어항으로 조금 보내겨서 거기서 이제 좀 쉬게 하고 탈락 안 된 나머지 개체들은 판매하는 원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좀 더 키워 올려가지고 아 조금 더 키워가지고 네, 3개월 이상이 되면 판매원으로 옮기고 이제 40억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간단하네요. 치어 나오면 따로 분리했다가 2개월령 지금 암수 부분이 될 때쯤에 탈락 빼고 나머지 이제 탈락 안 한 개체들을 조금 브리딩해서 판매원에 놓고 판매로 나간다 이런 거예요. 정말 오늘 물방 꿈나무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그런 인터뷰 해주셔서 구피로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구피는 역시 구피는 역시 피 피범